해안가 근처에서도 발견이 된다는 그런 얘기가 많아서 또 다른 해변가로 나와봤습니다. 이 하나하나 다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에 지금 다 찍고 있습니다. 해삼입니다. 해삼, 블랙 해삼. 와, 여기 바다뱀이 있네요. 진짜 위험한 바다뱀인데 가까이 가지는 않겠습니다. 어제 발견한 바다뱀이랑 조금 다른 색깔이죠? 어우, 여기 위험하겠는데요, 여러분. 해안가 근처라 그런지 이렇게 바다뱀들이 섬에 이렇게 와서 쉬다가 가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와, 진짜 제일 먹기요. 이야, 네, 굉장히 큰 스킨크를 하나 발견했는데요. 와, 색깔이 약간 무지개색이 좀 비춰지고 잘 안 찍혀요. 이거는 이름이 뭘까요? 야, 그리고 제법 큰 종류의 스킨크인데, 야, 얼핏 보면은 모니터 종류 같기도 하네요. 크레스티 게코는 어디 있을지 쟤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야, 어딨냐? 우와, 크랩피쉬, 닭. 오, 이거 아쿠아리움에 있던 건데. 와, 진짜 이게 생선을 제 생각에 스피어 피싱으로 직접 잡아서 이렇게 바로 구워주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아쿠아리움에서 보는 막 유니콘탱 막 이런 돔 종류 같고 크레이피쉬랑 치킨이랑 이런 거를 스플로 치카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좀 위생적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맛은 아주 좋아요. 어우, 쟤 누드네. 어우, 패션 좋아요. 아, 저기 도마뱀이 있구나. 아, 오, 도망갔다. 어, 저기. 아, 없어졌어. 와, 여기 식당에 스킨크가 이렇게 있어요. 와, 이게 어디? 예, 아까 제가 보내요, 여기가. 어디 갔어요? 앞에 있다고. 오! 와, 세 번째 바다뱀. 여기 머리 있어요. 와, 무섭게 생겼다. 이야, 그리고 굉장히 작은 육지 소라게들도 있다. 추억의 문방구 소라게. 아, 귀여워. 엄청 아장아장 잘 다니네, 귀여운 녀석들. 스킨크. 킹크 스킨크. 너는 무슨 스킨크니? 이거 스킨크 이름 아시나요? 몰라요. 뉴칼레도니아 스킨크. 아, 맞네. 정확합니다. 와, 여러분, 진짜 작은 정갈. 쳐서 생식하는 거 있죠? 와, 약간 그런 종류 같아요. 두드리가 나오네. 엄청 작죠? 무튼 이런 친구도 있고. 와, 그래도 먹이로 먹을 수 있는 이런 애벌레 종류도 그래도 가득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오, 여러분, 야, 이거 또 크레스트 게코가 또 꽃을 먹는다는 소문이 있던데 이거 먹는 거 아닙니까? 안 먹어요? 안 먹어요? 아, 네. 와, 근데 진짜 이런 데는 코모이 파져서 여기 이제 나무뿌리가 내려앉은 건데, 와, 이런 데 아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크레스트 게코 쉽지 않습니다. 집에 있는 크레스트 게코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지금 긁어달라고 지금 누웠는데 안 긁어주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이러고 앉아있더니 와서 누웠네. 아이고야. 와, 자, 여러분, 지금 숙소에서 잡은 하우스 게코인데 너무 귀엽게 생겼는데요. 이 발톱 보면은, 아니, 발톱이 빨간 색깔이에요. 그리고 꼬리에 가시가 이렇게 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부산에서 지금 정착해가지고 잘 살아가 있죠. 고인 하우스 게코를 한 마리 우리 대표님께서 잡아오셨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자고 또 채집을 하려고 하는데요. 저 5일차입니다. 5일차. 진짜 미치겠습니다. 그래도 경치가 좋아서 열심히 한번 오늘도 화이팅 해보겠습니다. 5일차 탐사 진행합니다. 자,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게 나무가 엄청나게 큰 나무입니다. 아마 이런 나무에서는 이제 뭐 리키에너스가 뭐 살지 않을까 싶은 나무인데, 여기 보면은 나뭇가지가 눕혀져 있는 방식이어서 부치료 개코들이 쉬기에는 적합한 장소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바닥에 작은 이제 스킨크들이 엄청 많아요. 장지 도마뱀? 우리나라로 따지면 그런 도마뱀들이 엄청 많은데, 아마 이곳에 지금 크레가 있더라면 이런 장지 도마뱀들도 하나의 먹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이거는 딱따구리가 안에 있는 뭐 거절이나 하늘수유충을 잡아먹기 위해서 쫀 흔적들이죠. 와, 저기 안에 해삼도 많네. 와, 해삼 진짜 널린 게 다 해삼이네. 저는 아직도 의문인 게, 이제 해외 이제 탐사팀들이랑 소통을 했을 때도 해안가 근처에서, 또 부족민들도 해안가 근처에서도 채집이 된다고 해가지고, 그게 아직도 의아스럽습니다. 그래서 찾고는 있지만 여전히 보이지 않고요. 뭐 100% 찾을 수 있는 그런 곳인데, 거기는 이제 갈 수가 없는, 부족민들만 갈 수 있는 그런 곳도 있다고 하고, 굉장히 유칼리드니아는 신비로운 어떤 베일에 줄줄 쌓여있는 그런 곳인 것 같아요. 와, 이거 예전에 제주도에서 잡았던 약간 톱장절개랑 약간 비슷하다. 쟤네들이 이제 갯바위에 붙어가지고 사는 애들이거든요. 발끝이 굉장히 날카로워요. 코코넛 그립처럼. 준호님. 네. 어떠세요? 5일차인데 지금 다들 힘들어서 죽겠어요. 와, 어떠십니까? 아, 너무 힘든데, 또 이렇게 여기까지 탐사, 정말 먼 데까지 와서 탐사를 하는 게, 여기 생태계 자체를 보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거잖아요. 네.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고 느끼고 있으니까. 네. 마지막 크레만 딱 놔주면, 크레만 놔주면 딱. 진짜 그쵸. 근데 여기가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여기 부족민들? 모두 다 여기서 많이는 채집이 안 되지만, 엄청 큰 리치에너스라든지 크레스케코가 실제로 서식하는 장소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진짜 야간에 여기에서 채집을 이제 관찰 탐사를 할 수가 없어서 그렇지, 실제로 저기 위에 쪽에는 굉장히 많은 개체들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여기 말고도 야간 탐사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불명확해서 확실한 곳에 왔는데, 여기선 야간 탐사가 좀 어려워서 그나마 좀 낮은 곳에서 자는 그런 생물들이 있지 않을까. 그 친구들을 열심히 최대한 3m에서 4m권, 높게는 6m권까지 눈으로 확인하면서 찾고 있어요. 화이팅! 화이팅! 아직 우리에게 몇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한번 타볼게요. 오! 오, 터진다, 터진다. 오! 오, 질긴데? 배사 나왔는데? 모자이크 해주세요, 배자이크. 야, 덩쿨, 아니 덩쿨 이거 엄청 강해요. 이거 여기 뭐가 있었는데? 여러분, 오오, 뭐야? 이거 뭐야 이거? 특이한 거 발견했는데? 와, 보셨나요 여러분? 제가 나무 껍질을 뜯자마자 정체불명의 살라만다 또는 도마뱀인 생물이 뒤뚱뒤뚱 도망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도망가다가 바로 옆에 나무 껍질 속 안에 숨더라고요. 아, 이게 뭘까요? 여기 있는데요 여러분, 이게 뭐죠? 자세히 보면 꼬리에는 하얀 색깔, 검정 색깔의 뭐 스트라이프들이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준호님, 일로 와보세요.
제가 잘 몰랐기 때문에 준호준호님을 제가 한번 불러봤어요. 도와줘요. 여기 이상한 거 있어요. 이상한 거. 산라만다인지 도롱뇽인지 도마뱀인지 모르겠어. 여기. 자, 이때 심정은 이 생물이 어떤 생물일까라는 생각밖에 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잡아보겠다는 그런 의지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무조건 잡아봐야 됩니다. 여기 되게 빠르거든요. 그 잡아야 돼요. 여기 지금 여기 들어갔어. 여기 지금 구멍이 있는데. 어, 여기 나온다. 아, 이거 우선은 잡아야 돼요. 잡을 준비해요. 여기 있죠. 꼬리 있죠. 꼬리 있었죠. 꼬리 있었지. 꼬리 있었지. 여기가 뭐야? 순간 너무 당황해서 이거를 잡겠다는 생각을 했지만 속도가 너무 빨랐습니다. 60프레임으로 촬영을 했는데 제가 한번 보니까 거의 0.1초 만에 반응을 해서 도망가더라고요. 꼬리 있었지. 여기가 뭐야? 잠깐 나 너무 세게 눌렀어. 자, 과연 잡아볼까요? 여기 있을까요? 자, 정말 아쉽게도 놓치고 말았습니다. 자, 그래도 굉장히 위대한 발견인 게 뭐냐면 그 진실은 그 뒤에 나오는데요. 우선은 아쉽지만 저희는 자리를 떠나야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5일차. 그래도 어제 꿈이 좋았습니다. 굉장히 독특한 스킨크를 한 마리 발견했는데 비록 놓치긴 했어도 발견한 자체로도 영상이 조금 당겼습니다. 어떤 건지 한번 원주민 분들에게 보여드려 봐야겠어요. 오, 저희가 아까 본 스킨크 사진 보여줬더니 처음 보는 거라고. 퍼스트? 뭐라 해야 되지? Your first time. 뭐라 해야 되지? Your first time seeing first... this? Yes. Very special. Skincare. Endemic. Endemic. You go? Yes. No. Look. 아, 다시 한 번 더? 오케이. 너무 궁금해. 와, 그리고 우리 준호준호님이 갑자기 또 이걸 잡아오셨어요. 참 잘 잤습니다. 근데 배가 초록 색깔이네. 너무 이쁜데? 이야, 메론 맛 날 것 같다. 이게 무슨 개코라고 했죠? 뉴캘레도니안 스킨크. 왜 이렇게 또 잡았어요? 이 등문이 봐봐. 얘가 더 이쁘다. 자, 이거 보세요, 여러분들. 와, 뉴캘레도니아 사는 스킨크입니다. 오, 나름 이 친구도 매력이 있죠? 배가 이렇게 초록 색깔이야. 제가 아까 여기 원주민이 30몇 년 동안 살았는데도 처음 본 스킨크를 제가 최초로 발견을 해서 원주민 분이 놀랐어요. 무튼 그 친구는 이따가 더 잡을 수 있으면 잡고 얘는 방생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또 애들이 이렇게 풀어주면 좀 그냥 저렇게 빠르네. 이게 스트림이 이게 3m래요. 만타레인데 3m짜리래요. 근데 체감상은 영상에는 똑같이 영상이 나오고. 와, 여기 오면 만타레이를 3m짜리를 볼 수가 있는군요. 이야, 진짜 시체수가 엄청 적은가 봅니다, 여러분. 이 정도일 줄은 몰랐는데 사실 그냥 들어오면 사실 있을 줄 알았어요. 맞아. 네. 진짜. 개체수가 원체 적고 잘 숨어 있고 포인트마다 개체수의 숫자가 원체 다르네요. 근데 많은 곳은 저희가 지금 갈 수가 없어서 다음번에 기약을 해야 되나? 그 사이테스에서 왜 얘네가 국제 멸종 위기종으로 지정하려고 고려 중인지 솔직히 엄청 실감했어요. 원래는 크레를 우리가 너무 흔하게 많이 키우니까 바보 아니야 이렇게 번식이 쉬운 애들을 무슨 국제 사이테스 종으로 고려를 할까 했는데 아니야, 이거 정말 국제 멸종 위기종으로 삼을 법한 그런 것 같아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유가 있었어. 그리고 상식을 벗어난 환경, 그리고 온도와 습도, 광량, 그 주변의 먹이 환경, 놀랍고 놀랐습니다. 우선은 저희는 정말 아쉽지만 우리 첫 탐사가 의미가 굉장히 뜻깊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팀들과 함께 다음에 또 방문할 것입니다. 준호 씨도 한마디 해주시죠. 우리 준호님. 아, 진짜 저희가 거의 뭐 관광 프로그램 이런 거 하나도 안 하고 저희는
3회만 찾아다녔거든요, 이번 여행 동안. 근데 이렇게까지 한 마리도 못 본다는 거는 정말 이 안에 있기는 있나 싶을 정도로 정말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어쨌든 최선을 다했다는 것만 여러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를 네. 보내줄게. 저희가 제가 그때 발견했던 거 안 나와요? 여기서 여기 모든 파충류가 다 나와 있는데 여기에 검색이 안 되더라고요. 자, 하지만 끝내 추적한 결과 정체를 알아냈습니다. 바로 제가 찾은 생물은 테러 스킹크라고 합니다. 공식적으로는 전 세계에서 여섯 번째까지 2018년도 기록이 있는데요. 제가 일곱 번째로 이 생물의 생사를 확인을 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모든 생물들이 성체로 발견이 됐었는데 세계 최초로 아성체 사이즈의 테러 스킹크를 발견한 것입니다. 자, 이제 집으로 갑니다. 자, 이제 드디어 저희는 파인 아일랜드 섬을 나가려고 경비행기를 타러 가고 있습니다. 아, 좀 아쉬웠어요. 아쉽지만 정말 많은 거 보고 배우고 네, 진짜 많은 걸 얻었습니다. 우연치 않게 다양한 생물들도 보게 되었고 아마 시즌2가 조만간 다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왜냐면 우리는 할 수 있거든요. 다시 정비되는 대로 바로 시즌2 갑니다. 와,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기념품 샵에 왔는데 여기 이제 조개 종류가 있는데 가격이 생각보다 엄청 높아요. 이 해안가 근처에서 이런 거 주웠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또 엄청 비싸고 아 이런 조개들이 뉴칼레도니아 사나 봐요. 와, 진짜 신기하다. 어떻게 이런 게 이거 진짜 자연에 사는 거 그거거든요. 만든 게 아니에요. 뭐야, 나랑 똑같은 게 있네. 자, 저희는 이제 안전하게 톤투타 공항에 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싱가포르로 가서 경유한 후에 한국으로 떠납니다. 그러면 한번 손 이렇게 밀어줘봐요. 순간이동하게 징.